아니야. 저한테 조지고 칵테일 마실 거야. 이것 조금만. 세안하면 꼭 쓰는 거. 해내장 쓰는 거 같아. 눈밑이 환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맛있는데? 와 진짜 너무 편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오늘은 외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건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계속 바쁘고 좀 무리하고 이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었는데 오늘은 힐링도 하고 휴식도 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호캉스를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혼자서 가려고 했는데 저는 뭔가 놀 때는 또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노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짐을 챙겨볼 건데 제가 항상 짐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는 출장 준비 중일 때였잖아요. 항상 그럴 때랑은 좀 다르게 1박 2일 딱 그냥 하루 자고 오는 거라 짐은 별로 안 챙길 건데 이번 호캉스의 테마를 힐링과 셀프 관리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전 정말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최근 7일간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55분. 보통 3시 46분에 자서 9시 29분에 일어납니다. 거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하루 종일 또 건조하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막 보석보석해지더라고요. 주름도 늘어나는 것 같고 피부 관리는 진짜 한 달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거 알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제 관리템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일단 호캉스 갈 때는 클렌징 제품 챙겨야 되잖아요. 설화수 순행 클렌징 폼. 저는 보통 클렌저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클렌징 폼으로 거의 세안을 하고 그리고 닥토를 하는 편인데 요즘은 닥토할 때 요걸 쓰고 있어요. 짜란!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라고 해가지고 요게 또 엄청 유명템이잖아요. 올리브영 패드 부문에서도 1위한 제품이기도 하고 200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 거즈 재질도 딱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잘 닦이는 재질이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닥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로션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바르고 패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메디힐의 레티놀 콜라겐 탄력 패드인데 제가 요즘 이걸 쓰는 이유가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막 주름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도 레티놀이 들어있어서 좀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뚜껑을 이렇게 열면 집게가 들어있어요. 오늘 두 장 정도 떼서 이렇게 늘려서 그럼 이제 리프팅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빠르게 진정 팩처럼도 쓸 수가 있어요. 밤에 이제 세안하고 나서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얘랑 또 자주 쓰고 있는 게 메디힐 레티놀 콜라겐 아이 앰플 패치라고 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열면 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푼으로 한 장 한 장 떠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얇게 야들야들하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보통 이제 눈가에 이렇게 붙이거나 입가에 많이 붙이는데 주름이 딱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고 있어요. 진짜 여름일수록 오히려 수분 관리, 주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진짜 에어컨이 그렇게 건조하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 습도계가 있거든요. 에어컨을 켜면 습도가 45% 막 이래요. 겨울철에도 45%면 비염인들은 거의 막 고통을 받는 그 정도의 습도거든요. 그것 때문에 뭔가 냉방병, 비염도 심해지고 막 피부 주름도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름 관리템들 세트로 들고 가서 한번 힐링하고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하고 나머지 짐 챙기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Hello world, wake me up to another good good morning time ago. 선크림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우와 이것도 맛있게 생겼다. 눈에 띄는 스포콘. 친구들 만났습니다. 인사해. 안녕. 얘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청첩장 받으러 왔어요. 이럴 수가. 진짜 다 없애버릴 거야. 네? 이건 뭐야? 어? 이거 얼그레이. 이건 뭐라고 했지? 얼그레이. 근데 견과류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스푼이 근데 엄청 부드러워. 무조건 아니에요. 야, 크림치즈 나 맛있는데? 맛있어. 어머. 다 부서졌어. 세상에.
깔끔하네. 없어. 그냥 깔끔 잘했어요. 좋아, 좋아. 이거는 갈레트 세트입니다. 엄청 푸짐해. 장난 아니야. 완전 브런치 메뉴네, 완전. 오븐 샌드위치입니다. 나이가 내가 그래서 자신감도 좀 얻으셨어. 이것저것 많이 알려줄 것 같네. 왜 아름다운 결혼식을 망치려고 해? 벨소리를 너무 좋아해. 내가 벨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그럼 뭐 불러줄 수 있지 당연히. 어니언 스프 깨자. 아 맛있겠다. 나 진짜 좋아. 아, 나 어니언 스프 너무 좋아 진짜. 맨날 먹고 싶어. 집에서 끓이면 손 그 노동이 되게 많이 든다며. 야 이거 나 집에서 해봤거든? 이거를 나 엄마한테 등짝 맞았어. 언제까지 끓일 거냐.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이 되네요. 아, 그래 이게 프랑스식 해장국이잖아. 그렇지. 야 나 어제 새벽 2시까지 친구 생일파티에 붙잡혀 있었어.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택시 타고 집에 와서 4시까지 일하고 잤어. 체크인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데? 아니야. 저한테 조지고 칵테일 마실 거야. 헤헤. 섹시 포즈. 어 나왔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케이스티파이를 갈 겁니다. 제 친구 예쁘죠? 아직은 아니지만 곧 유부녀예요. 이쪽도 이제 유부녀가 될 건데 제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제가 식장을 찢어버릴 겁니다. 귀여워. 엄마의 애플. 어, 이거 너무 귀엽다. 그래, 이거네. 봉신, 봉신. 어, 어떡해, 나 사고 싶어. 거울 셀카 지금 너무 예쁠 것 같아. 어, 죄송합니다. 이제 체크인하러 갑시다. 더현대에서 나오자마자 연결된 문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페어먼트 호텔입니다. 똑같은 객실 중에 최고층으로 주는. 와. 오! 오, 예. 어때요? 성공한 기분? 아, 뭘 성공한 기분이야? 이 침대에서 당신이랑 나랑 둘이 오늘 너와 함께 할 침대야. 야, 여기 밤에 야경 예쁘겠다. 자, 일단 여러분 킹 사이즈 베드예요. 한번 굴러볼까요? 너무 힘들다 진짜. 아 욕조도 있어. 맞아. 그래서 베스밤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메니티가 다 르라브라. 너무 좋은데? 약간 로즈인데 가죽향. 가죽향? 섞여있어. 그리고 어메니티 여기 다 로즈로 되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묵을 방에 다 둘러봤는데요. 짜란! 오늘 제가 가져온다고 했던 패드 두 가지랑 오둥이라고 해서 이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또 팩이랑 같이 쓰면 더 좋다고 무슨 시너지 팩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또 있더라고. 같이 가지고 왔어요. 이제 곧 다시 나가서 더현대에서 쇼핑을 즐기다 올 건데 그 전에 밖에 돌아다니니까 또 좀 건조해지고 그래가지고 아이패치 살짝 붙여서 좀 촉촉하게 만들고 수정화장 하고 이거는 마데카 소사이드. 마데카 솔? 요거는 제가 아침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세안하면 꼭 쓰는 거. 닥토할 때 쓰는 제품이고요.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출시가 된 제품인데 말 안 해도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이거랑 저는 거의 하루에 한 3, 4장 쓰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네요. 역시 혼자 노는 거보다 친구들 데리고 노는 게 더 재밌어. 제가 이따가 저녁 때 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침에 제가 핑크 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갈색 통이 리뉴얼된 통이거든요. 레티놀 콜라겐 아이 앰플 패치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스파츌라가 들어있고 요 야들야들한 패드를 눈가나 입가 주름에다 붙여주면 수분 충전도 되면서 주름 개선 패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팔자에 이게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가 떼면은 화장할 때 이게 안 껴. 그리고 특히 좀 다크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데 글루타치온 성분도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밑이 환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게요. 붙였다 떼면 진짜 얇아지거든? 잠시만요. 이거 컨실러 아닌가요? 컨실러예요. 컨실러로 화장하세요? 네. 귀찮아서 그러시죠? 귀찮아요. 어때? 괜찮지 않아? 귀여운데?
올댓커피 왔습니다. 올댓커피. 이게 제가 고른 스트라바짜또라는 메뉴고 얘네는 아메리카노? 예. Yes. 그렇군요. 끄덕끄덕 아, 귀여워. 흑설탕 들어가서 엄청 달달하고 살짝 끈적끈적한 그런 텍스처예요. 이거 잘 어울리죠. 얘도 귀여운 거 뭐 하나 갖고 왔었어. 이거는 여행 가서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사야겠어. 이제 쌀의 단맛이랑 아기감이 되게 어우러진 느낌이고요. 맛있는데? 맛있죠? 샴페인처럼 오! 맛있다! 레드가 너무 맛있는데? 근데 우리 밤에 이거 마시면 잠들 것 같지? 그치? 자제하자. 얘들아 나는 밥을 먹으려나요? 아 진짜 바이바이. 그래 국감 안에 철떡을 넣고 호두를 넣고 이거 4개짜리 샀어요. 근데 좀 비싸긴 해. 12,000원이니까 3,000원. 고급 디저트네. 애매합니다 사실. 미츠에 해도 애매할 것 같아. 어. 때려 칠게. 여기 또 신기하게 생긴 거 많거든. 용도가 이건 뭐야? 무슨 용도? 아 가방이네. 오 해파리 달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느낌이 있긴 해. 하지만 내려놔. 진짜. 백화점을 너무 오래 돌아다녔어. 그치만 즐거웠어요. 간단하게 오늘 산 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산 거! 짜란! 이게 그 더현대에서 이번에 팝업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지나가다가 예뻐 보이길래 딱 들어갔는데 이 가디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버렸어요. 할인이 또 들어가서 원래 14만 9천원짜리인데 11만 얼마에 샀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우리 같이 있던 친구들 셋이서 똑같은 걸 서로 영업당해서 동시에 구입을 했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또 이런 딱 컬러감 있는 것들이 잘 받아가지고 바로 사버렸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곧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에 여행 갈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온라인에도 안 팔고 진짜 고민하다가 사버렸어요. 코인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고리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얘를 딱 눌러서 쭉 잡아당기면 나는 숄더백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매면 되고 색깔이 일단 오로라색이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숄더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늘려주면 크로스백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수납력이 좋아서 이게 약간 도라이몽 주머니여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키링을 달고 다닐 수가 있는데 뽀송뽀송 같은 재질로 된 칼린 키링인데 너무 귀여워. 대헷. 그 다음에 마지막 앤더슨벨에서 산 옷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오빠 생일 선물로 고르다가 우리 오빠 복 받았다니까? 이런 여동생이 어딨냐고. 앤더슨벨 가서 막 이거 우리 오빠한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사주려고 했더니 또 자기 나이대에 안 맞는 것 같대요. 아 그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 너무 색깔이 예쁜 모헤어로 된 자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조금 작은 게 있다네? 그래서 어? 그럼 제가 한번 걸쳐볼게요. 이러고 또 걸쳤는데 나를 위해 태어난 옷이다. 오! 앤더슨벨 택 숨길 수 없나요? 짠짠짠. 그리고 오빠가 자기 복을 그거 찬 거야. 그럼 그치.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가 그 페어몬트에 있는 마리포사라는 레스토랑 겸 바입니다. 저희는 M29이라는 바를 쓰려고 왔어요. 저희 차콜골드 치킨 스퀴드 카르보나라 그리고 저는 피나콜라라 논알콜로 저는 트로피컬 선셋 논알콜로 주세요. 이게 피나콜라다고요? 이게 제가 시킨 선셋 트로피컬 자십시다. 아 너무 맛있어. 그치? 코코넛하고 이렇게 진하게 나는 거는 또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이거는 오징어 까르보나라입니다. 근데 양이 되게 소박해요. 0.7인분. 0.7인분. 부족하면 가서 룸서비스 더 시켜. 자십시다. 자십시오 자십시오. 근데 오징어로 만들었는데? 오징어야. 신기하다. 오징어야. 밀가루 면이 아니라 오징어로 만든 면이었어요. 아 이게 오징어구나.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치킨 한 마리가 통으로 나왔어. 야, 향이 너무 좋아. 그 탄두리 치킨에서 나는 냄새나. 감사합니다. 칵테일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짠! 술은 또 짠해야지.
어, 잘 어울린다. 응, 어, 잘 진짜. 어울려. 맛있는데? 밥 먹다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로비 라운지에 왔는데 지금 또 해피아워여가지고 30% 할인받았어. 아, 네. 감사합니다. 밥 먹다 갑자기 케이크 사러 내려온 게 너무 웃기다. 이게 바로 먹장의 길. 피들의 인생. 계획적인 거 아니야, 근데? 다음에 먹을 거 생각하는 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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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늘 위해 준비한 베스밤. 하나 다 넣는 호사를. 홍당. 클렌징 폼이 진짜 아이라이너까지 싹 지워져요. 아, 뜨거워! 물이 너무 뜨거워. 오, 좋다. 방금 막 목욕하고 나왔더니 엄청 늘어져요. 우와. 깨끗하게 씻고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타임! 아침에 얘기한 대로 주름 관리를 해볼 건데요. 레티놀 콜라겐 탄력 패드로 리프팅을 좀 쫙쫙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티놀 콜라겐 아이 앰플 패치로 쫀쫀하게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두 제품 다 레티놀이 들어갔다는 건 똑같아요. 레티놀이라는 건 비타민 A 계열의 화합물을 말하는데 레티놀이 워낙 피부에 좋기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흔히 이제 재생크림이나 여드름크림 같은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피부 재생이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요런 리프팅 제품이나 요런 앰플 패치 같은 제품으로 딱 쓰이기 좋은 그런 성분입니다. 요 콜라겐 탄력 패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이렇게 집게가 달려있고요. 이렇게 꺼내면 그냥 얼핏 보면은 토너 패드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보시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살짝 더 길쭉한 방향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요. 신기하죠? 무슨 모찌떡처럼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구멍들 사이사이로 수축이 되면서 리프팅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치즈처럼 쫙 늘린 다음에 내가 리프팅을 하고 싶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장만 붙여도 되는데 강하게 리프팅을 원하는 곳에는 여러 겹을 덧붙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라인에 붙여도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목 라인에 붙여도 돼요. 이게 순도 99%의 레티놀을 캡슐화해서 넣은 제품이거든요. 자극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높인 패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얼굴에 딱 이렇게 붙이고 10분 정도 있으면 쫙 뭔가 이렇게 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쭉 치즈처럼 당겨서 이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너무 편하다. 사실 이번 호캉스가 되게 의미가 깊은 게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호캉스를 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노트북을 안 갖고 간 적이 없어요. 오늘 같이 온 친구도 그거를 엄청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만큼 항상 놀면서도 일에 계속 신경을 썼는데 물론 오늘도 촬영을 계속 하긴 했지만 또 뭔가 힐링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서 좋네요. 역시 사람은 좀 휴식이 필요해. 10분 다 됐대요. 어때 보여? 자, 이렇게 리프팅을 했으니까 이제 영양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레티놀 콜라겐 아이 앰플 패치를 써볼 건데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한 장 떼어서 붙여주는 거고 생긴 게 올챙이처럼 생겼거든요. 이 패치에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이 패치가 나중엔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밑 살짝 이마 이렇게 붙이는데 더울 때 얼굴에 막 열 오를 때 이렇게 착착 붙이고 있으면은 얼굴에 이렇게 열이 싹 식으면서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이제 유효 성분이 흡수되기를 기다리면서 릴렉스를 해볼게요. 야옹. 잘 놀았다. 다도 김 선생 호캉스 와서도 자식과 차를 마실 채비를 하다. 서양식 닭이로 지금 동양식 닭법을. 얼그레이나 허니민트 먹고 싶어요. 얼그레이로 할까요? 얼그레이 좀 잠 깰 수 있어요. 이제 앰플 패치를 뗄 때가 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주 매갈이 없이 더 얇아집니다. 우리 다식이 너무 화려한데? 차! 아까 전에 까치라는 데서 산 곶감 다식이고요. 페어먼트 1층 라운지 시그니처 케이크래요. 이건 아까 먹다 남은 치킨. 딱이네, 딱이야. 치킨 어디 한번? 맛있어.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다시 시작해도 맛있어. 다시 시작해도 맛있어? 영롱한 치킨을 보십시오.
그치? 왜 더 맛있어졌어? 레스팅 됐나봐. 그랬나 봐. 더 맛있어졌어 진짜. 더 맛이 깊어지고 촉촉해졌어. 그 정도는. 준이 뭐해? 준이 왜 케이크 집이야? 우리 이제 불 끄고 좀비버스를 볼 건데 좀비버스 보기 전에 우리 오늘 산 간식 한 입씩만 해보겠습니다. 맞지? 일상의 작은 가치. 아 일상의 작은 가치. 쫄깃쫄깃하고 엄청 맛있어요. 외국인 친구 놀러 왔을 때 선물로 딱 주기 너무 좋겠다. 아니면 어르신들 선물. 맞아. 그리고 10% 케이크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 달달한 뭔가 약간 덜 달고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 이거 근데 쑥쑥 들어가겠다 진짜. 물값. 와 근데 나 저 상황이면 진짜 아 저분이 아 저분이 제작진이네. 어. 어머 착해. 너무 착해. 아니 뭐 영화